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청상을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통합과학을 완성하고 싶은 우리 풍만이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장풍이는 개념 통과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장풍이가 얘들아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으니 장풍이의 의도된 준비대로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강좌를 들으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것을 알려주는 다시 말하면 개념 통과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 바로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잘 숙지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아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통합과학은 이렇게 강조가 마련되어 있고 교재가 마련되어 있으니 나는 이런 계획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개념 통과, 자 통합 과학이라고 하는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능까지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통합 과학을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부터 조금은 달라져야 돼요. 물론 장풍이도 장풍이도 무조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교재 그리고 그교 교재 안에 다양한 코너들을 구성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통합 과학 완성을 위해 같이.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 시간 개념 통과 OT에서는요.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장풍이 누구인지부터 그리고 3년간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통합과학 이 개념 통과에 대한 것 지금부터 장풍이가 준비한 것 하나하나 선물 포장 선물 포장 뜯는 것처럼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이 참 좋아. 우리가 현재를 영어로 하면 present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는 선물이다라는 것. 우리 풍만이들이더라. 현재가 모여야지만이 아주 밝은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현재는 선물과 같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해 주시면서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요. 장풍이가 누구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막그 예능 같은 걸 보거나 또는 정보를 얻는 그러한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걸 봤을 때 거기 굉장히 신뢰성을 주는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전문 직장,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때, 얘들아,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죠. 자, 장풍이는 지금부터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텐데, 지금 장풍이를 처음 본 풍마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한번 나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하는 거야. 너희들이 신뢰할 만한 저 양반한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들어도 되겠다라는 신뢰성을 드리기 위해서 장풍이가 한번 잠깐 장풍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지는 한 23년, 4년째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들아 인간계의 거의 화석이야, 화석. 옛날 통합과학부터 융합과학,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과학, 그리고 또 개정된 통합과학까지 한 우물만 쭉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통합과학에 대한 그 분석과 통합과학을 연구하면서 통합과학 전문가라고 감히 장풍이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과학 전문가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다는 건 얘들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장풍이가 이렇게 1이라는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장풍이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통합과학을 꾸준하게 강의하고 연구하고 분석했다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있는 교재 표지들이 얘들아 통합과학이 시작되면서부터 쭉 장풍의 교재들로 매년 교재가 바뀌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됩니다. 2022 교육개정에 따른 이 백신 통합과학이에들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연구하여 지금 현재 이 백신 통합 과학 원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러니 얘들아,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배들 백신 통합 과학 이런 통합 과학에서 어떤 것들이 궁금해하고 어떠한 것들이 기초가 약하고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고 어떤 것들을 힘들어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통합 과학 원 백신 교재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합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한 번씩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뭐 내신이라는 것도 있고 수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선 이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풍만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선배 때는요. 수능이라고 하는 준비를 고3 때부터 해도 돼요. 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바뀐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지어 6월 모평을 보고서도 또 선택 과목을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빡시게 수능 준비를 하면 됐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장단점이 있겠죠. 수능 준비를 3년 동안 한다라는 것, 시간이 굉장 길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냥 1년 동안 하면 되는데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능에 지칠 거니까 이런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합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난 너희들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수능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조금은 대입에 진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장풍이가 통합과학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의 중요성을 내가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수시라는 것과 정시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시는 내신으로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내신과 수시의 측면을 보면 얘들아 1학년 내신이 40%고 그리고 국영수와 동일한 이수학점이라는 특징. 장풍이가 지금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풍바이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지내오면서 이런 얘기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난 너희들이 얘들아, 어려운 얘기를 하거나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면 귀를 닫는 친구들이 있어요. 장풍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얘들아, "아, 안 돼, 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얘들아, 이제는 마음을 열고 자꾸 대학 입시 수능 이런 것들에 대한 귀를 열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내신이 왜 40%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수시에 들어가는 내신이... 총 다섯 번의 시험을 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학기별로 얘들아 각각 20%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 얘들아 무려 4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장풍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도 중간고사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기말고사 100점 맞아야 돼. 야, 100점 맞는다는 것이 이게 심리 어렵지? 그런데 여러분들또 내신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 야 5등급이니까 갑자기 이래 1등급이 비율이 10%래. 그러니까 어 나도 일, 뭐 10, 1등급 되는 거 편한 거 아니야? 1등급이 10%라 된대. 그러면 나도 1등야 생각해봐. 10명 중에 1등 해야 돼. 그게 10%야. 10명 중에 1등을 매번 해야 된다고. 그래야 1등급이야. 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풍마이들이더라 자꾸 자꾸 편하게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만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이제는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야 돼요.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통합 과학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또 하나 이게 이 수학점이라는 건데라 우리가 통합 과학에서 약 10학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이 주요 과목이 아니었어요. <laughs> 무조건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 구경수만 생각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무시를 하겠습니다. 과학 사회 안 해도 돼. 과학에 이 들어 십학점 봐봐. 구경수와 똑같은 이수학점이에요. 심지어 얘는 과학 탐구 1, 2에 의해서 들어 학점까지 갑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구경수에 미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수 학점부터. 그리고 이제 정시의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아 우선 이거 과학 탐구 실험이더라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시 문항이라고 하는 걸 장풍이가 캐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 예시 문항을 봤을 때더라 이 과학 탐구 실험에 관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과학 실험 탐구가 중요해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정시 측면에서 보면 수능이라는 얘기입니다. 통합 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었고 그리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와 그리고 탐구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2028학년도 바로 지금 2025년 고 1이 되는 친구들부터 통합 과학은 수능으로 치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 통합 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고1 때만 배워. 고2 때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배워서 배우지 않아요 통합 과학을. 당연히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들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배우는데 그 물리학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물리학원에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개의 단원을 뽑아서 물리학이라고 배워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마찬가지 통합 과학을 안 배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통합 과학을 애들이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머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025년생, 2025년의 고1이라면 정말 첫 통합과학 수능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줘야 돼요. 이제 수능 과목이 되었다라는 것. 두 번째,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비교했을 때더라 1, 2등급 누적 비율입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보면 약 43.2%가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통합사회보다 통합과학의 (1~2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굉장히 점수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합과학이 어렵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 사실 이거는 (5개년도) (5개년도의) 누적 비율이지만 지금까지는 조금은 다른 패턴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은 통합과학이 수능이 채택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통합과학을 고1 때만 배웠거든요. 그냥 대신으로. 그러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막 포기했단 말이야. 문제가 좀 어려우면 아이 찍어. 모의고사에서 통합과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통합사회는 막 어느 만큼 했어. 통합과학은 조금만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라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었던 통합과학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더 진지하게 통합과학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왜 수능에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이건 얘들아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 이거 보세요 이제 수학과 아, 탐구 영역의 점수가 얘들아 (300점) (300점) 같은 비율로 들어간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탐구 영역의 비율이 수학과 비슷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요 과목이 주요 과목이다란 얘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통합과학에 대한 이 시선과 편견을 조금은 사이드 과목에서 주요 과목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통합과학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풍이가 10분 동안 떠들었던 얘기는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국영수를 공부한 다음에 짜투리 시간에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통합 과학은 주요 과목이며 그리고 높은 이수 학점으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과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다면 통합 과학은 도대체 어떤 과목이냐라는 것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단원에 맞춰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까지의 그 과학은요, 1단원이 화학이면 2단원이 물리가 되고, 3단원이 지구과학, 4단원이 생명과학, 한 학기의 무라생지의 과목을 각각각 배웠고, 중학교 때 시험은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든 문제 좀 맞춰줘라, 맞춰줘라 라고 시험 문제를 냈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얘들아,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통합과학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이 다 합쳐져 있다는 것. 이건 얘들아, 통합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학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인데, 장풍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같이 합쳐져 있는 과목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과목이라는 것. 왜 그러냐면 물화생지가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 그냥 자꾸 쉽게 생각하는 거야. 아나 물리학을 못하니까 물리학 때문에 통합과학을 못해가 아니에요. 통합과학은 통합과학을 못하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못한다는 거야. 자꾸 이러한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아 화학을 못하니까는 통합과학이 완성이 안 되네. 아니에요. 통합과학은 네 개를 다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2021년 고1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얘들아 규소 철 산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아직 통합 과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들아 전자와 전자값이 수소 양성자 수1입니다 수소예요. 봤더니 보기가 어머나 웬일이야? 지구 과학입니다. 별의 내부 온도,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료는 누가 봐도 화학적인 측면이 큰데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니은 보기를 보면 물리학적인 어떤 질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전자 배치 모형 화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통합과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 보기가 얘들아,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이건 물리학이야, 이건 전 어, 지구과학이야라고 나누게 되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렇게 묶을 수가 없게 돼요. 자, 또 하나의 예시 문항을 보겠습니다. 이 예시 문항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통합과학에서 수능에 출제하겠다라는 예시 문항인데, 예시 문항을 자세히 보시면 얘들아, 자료를 봅니다. 여기 보면 지구 과학적인 자료가 나와요. 여기는 생명 과학적인 자료가 나옵니다. 맨 밑에 에들아 화학 반응식에 대한 화학에 대한 자료가 나와요. 즉 하나의 문제에서 에들아 물화생지가 같이 연결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연결성이 부족하면 통합 과학의 한 문제는 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장풍이는 통합 과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화생지와 관련은 있고 연관은 있으나 통합 과학은 하나의 또 다른 과학이다. 그에 따라 장풍이는 통합과학을 한번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통합과학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에 대한 특징을 좀더 살려서 장풍이가 이제는 강좌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개념 통과라고 하는 것 사실 얘들아이 개념 통과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뭐 중등과학 뭐 점검이라고 해서 시작점이라는 강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초 통과라는 강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혹시라도 과학을 좀더 못했, 못했거나 개념통과를 좀 들어가기가 조금은 어좀 좀 망설였던 친구들은 시작점하고 기초통과까지 한 번씩 보고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자, 개념통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는데 통합과학은 크게 두 개의 대단으로 되어 있어요. 두개두 권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이젠 이따라 교육계정이 되면서 1학기 때 배우는 책과 2학기 때 배우는 책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1학기 때 배우는 책은 세개의 대단원, 그 2학기 때 책은 3개의 대단원입니다. 원래 기존의 통합과학은요. 여기 있는 2, 3, 여기 있는 1, 2 단원이 얘들아 원래 통합과학 내용과 똑같아요. 유사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두권의 책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두 개의 대단원으로는 한 개의 책이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위에 과학의 기초라는 대단원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2권에서는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대단원이 삽입되면서 두 개의 책으로 분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과학의 기초에 대한 얘기는 정말 과학의 기초입니다. 이제부터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단원이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윤리학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과학과 미래사회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하는 좀 라이트한 단원이에요. 본격적인 대단원은 2단원, 3단원, 또 1단원, 2단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성된 통합과학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장풍이는 우선 열심히 열심히 교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재를 만들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장풍이의 교재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혼자 복습할 때도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장풍이는 그 교재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코너들을 구성해 본 거예요. 자, 교재들의 주요 코너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뭐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얘들아, 공부를 시작할 때. 요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원의 한눈에 볼수 있는 이러한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 자, 그리고 배경지식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통합과학은 쉽다. 수능은 쉬워질 것이다.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 장풍이는 통합과학의 변별력은 생각하지도 않아. 왠지 알아? 그 범위와 내용에서 주는 압박감으로 벌써 변별력은 확보가 돼요. 내가 무슨 말이냐면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뉴스세들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배경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시문학에서 장풍이 가다 설명을 했듯이 교과서에는 없는데 그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얘들아 배경지식을 알아야지만이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지식을 좀더 어,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자세하게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지식을 통해서 조금 더 폭넓은 개념 이해를 돕고자 자세하게라는 코너도 만들게 되었고 자, 또한 탐구 활동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애들아,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를 살펴보면 탐구 활동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가설을 설정한다거나 결론을 여러분들이 도출한다거나 자료를 해석한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어,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탐구 활동도 무조건 교과서 에 있는 탐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넣어 보았고, 또한 실력 다지기 문제 한 단원이 한 하나의 소단원이 끝나면 실력 다지기 문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충할 것이며, 또한 내신에 맞게 서술형 문제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이 서술형이 중요해, 중요해졌다라는 걸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기초라던가 심화 내용이 필요할 때 이걸 장풍의 뒤집기였습니다. 뒤집기가 무엇이냐면 디테일에 집중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뭘 뒤집자 이거야. 여러분들의 성격을 한번 뒤집어보자. 이런 어떤 이런 또 네이밍은 또 장풍이가 기가 막히죠. 어? 백신도 뭐에 줄이 말인지 알어? 백점의 신요 이 그리고 얘들아 예방접종 같은 거이 백신 이런 거 했단 말인데 누가 만들었어? <laughs> 내가 만들었어. 은근 깨알 홍보 자랑. 뒤집기를 통해서도 좀더 심화적인 내용과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까지 한번 다져볼 것입니다. 뒤집기 자또장풍이 야심작인데 이거야. 너만만 빈출 자료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알겠지 알겠지만. 문제가 나오고,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 나와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의 기억, 2번의 니은, 3번의디귿 이런 문제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얘들아, 보기치기를 합니다. 어머 기억이 틀렸으니까, 1번 제껴, 3번 제껴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항상 두 개의 보기가 남어! 즉, 완벽하게 꼼꼼하게 개념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지선다로, 장풍이가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다지선다로, OX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 개념을 바로 잡을 겁니다. 이게 바로 너만 봐 빈출 자료라는 코너예요. 오직 백신에만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시험 대비 문제라고 해서 얘들아 중단원 대단원이 끝나면 시험 대비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수능이 통합과학이 수능이 채택이 되면서 수능 패턴 보기라고 하여 이제 수능 문제까지 한번 출제 넣어놨습니다. 이런 다양한 코너들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백신 교재 하나만 봐 보고서도 통합 과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푸이가 자세한 서술과 함께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강좌를 한번 우리가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작년에 장푸이가 통합 과학을 찍으면서 강의가 애들아 80 강이 넘었어요. 80 강이 넘다 보니 애들이 토를 했다고. 통합과학이 그 정도로 내용이 많아. 설명할 것도 너무나 많아. 왜?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중학교 때 너희들이 이거 배웠잖아. 기초부터 심화까지 끌어올리려면 80강도 사실 이게 얘들아 너무 적었다고. 이해 돼? 요번에 얘들아 두 단원이 더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강이 넘은 거야. 그래서 장풍이가 그래. 하나의 책으로 우리 한번 두 단계별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장풍이는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두 개의 강좌를 나눕니다. 어떻게 개념 통과라는 것과 심화 통과로 나누게 돼요. 잘 들어. 너희들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수업에 들어가면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왜 이건 안 해? 어 이건 왜 하지? 이거 왜 안해?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지 않게 장풍이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개념 통과와 심화 통과라고 했으니 개념을 들은 다음에 심화적인 통과를 우리가 따로 학습을 해서 좀더 완벽한 통합과학을 완성시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재에서 이 개념 통과를 어떻게 나눴냐면 일반적인 개념과 탐구활동 실력 따지기 문제까지는 개념 통과에서 다루고 그리고 심화통과에서는 넘만바 빈출자료, 백신의 뒤집기, 시험 대비 문제, 수능 패턴 보기는 심화통강 20강에서 다룰 것입니다. 40강. 우리가 1에서 20강, 2에서 20강. 그래서 얘네들을 심화통과로 뺀 이유는 기본 개념을 한번더 복습하고 심화적인 내용까지 다져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완벽하게 완성하여 53대까지 끌고 갈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본 개념을 한번 탄탄하게 다져보자 라고 하여 단계별 학습으로 강좌를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교재가 좋고 에들라 강좌가 좋아 너희들이 했들라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장풍의 부교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 통과를 듣게 되면 얘라 책이 세권 옵니다. 그래서 어 백신 통합과 총네 권이죠. 백신 통합과 원투 그리고 부교재 부교재가 두 권이 들어가는데 자, 부교재를 장풍이가 요렇게 구성을 합니다. 써머리라는 그첫 번째 부교재와 너만 봐. 너의 만점을 위한 바람의 약자로 너만 봐라는 두 개의 부교재가 있어요. 자, 부교재를 자세히 보면, 얘들아, 첫 번째, 써머리는 말 그대로, 써! 필기노트입니다. 머리를 쓰라는 거야. 쓰 같이 쓰자라는 것. 그래서 필기노트가 있고, 자, 두안. 장풍이가 이번에 2022교육개정에 대해서, 얘들아,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써머리 안에 서수형 문제가 약 200문제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원별로, 서머리 즉 서술형 문제를 다 넣은 이유는 잘 들어 서머리 얘들아 수업 시간에 장부이나 같이 필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백지 노트처럼 서술형 문제를 출제했으니 빽빽하게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과 용어들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코너를 넣어보았습니다. 써머리를 잘 활용해 주시고 같이 여러분들과 한 방향의 공부가 아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너만 봐는 어, 장풍이 가이드라 다필기 노트를 쓴 것입니다. 시험 전에 핵심 요약집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는 것 시험 쉬는 시간에도 활용을 해보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귀찮을 수 있어요. 아우 필기하는 거 선생님도 얘들아 강의할 때 필기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띄워놓고 야이거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편하게 설명해도 너무나 좋아. 장풍이가 왜 굳이 어깨 뽀개지면서 오른쪽 팔에는 완전 전환하는 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왜 필기를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귀찮을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아 그냥 밑줄만 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거 다 적어야 돼요? 할수 있지만 장풍이 이렇게 필기 노트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떤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논문인데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집중력과 몰입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성적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논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또100%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적어야지만이 훨씬 더 많이 오래 기억되고, 그리고 같이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에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풍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온 어떤 하나의 노하우처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고집하는 것입니다. 귀찮지만 같이 적으면서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부교재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하면서 공부한다면 통합과학은 문제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이 개념 통과는요 우선은 78강으로 되어 있고요. 어, 11월 13일에 오픈합니다. 그리고 완강은 3월 초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강은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촬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심화 통과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업로드는 주 3회로 주 3회에서 5회까지 한번 쭉쭉쭉 업로드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 통과 다음에는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냐면요 이제 엔젤하라고 해서 통합 과학에 대한 엔젤. 바로바로 바로 오픈을 할 것입니다. 3월 달에 오픈을 할 것이고 이 N제와 그다음에 직전 통과라고 해서 직전 보충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다시 한번 내용을 다지고 시험 내신에 자주 출제가 됐던 그 출제율 높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시험 직전까지 한번 잡아 보자. 라고 하여 직전 통과가 곧 오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거리를 보면 얘들아, 개념 통과 시화 통과가 같이 이제 서서히 같이 오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직전 통과는 중간고사 전 1학기 1학기 지청 통과입니다. 2학기 직전 통과가 이렇게 오픈이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엔제라고 해서 통합 과학 엔제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은 통합 과학이 좀더 단련하고 훈련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겁니다. 중학교 때 과학과 고등학교 때 과학 다르고 고등학교 때 과학 드디어 우리는 통합 과학을 이제 수능에 들어가는 통합 과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장풍이는 여기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작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봐야 되는 그러한 통과도 있을 것입니다. 왜 기억 통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더 확장 시켜주는 통합 과학을 오픈합니다. 고3 때 자, 수능에 맞게 다양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빨리 빨리 적응하고 자료 해석이건 문제 풀이건 그리고, 뭐, 계산 문제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좀더 훈련을 통해서 좀더 수능에 맞게 활용해 드릴 것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첫 시작에 기본 개념이 완벽하지 않으면 고2, 고3 때 서서히 무너집니다. 제가 가장,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예 통합과학을 손을 놔버리면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이 이후의 과정을 그냥 포기할까봐가 되게 두려워요. 우리 풍만이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무조건 할수 있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장풍이도 계속적으로 진화할 것이고, 장풍이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서포트할 것입니다. 우리 품마이들이 통합과학만큼은 정말 1등급 너무나 쉽게 맞을 수 있도록 장풍이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합과학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부터 우리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전달되었던 그러한 내용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장풍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통과 1강에서 시작합니다 힘냅시다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통합과학은 장풍으로 통과 풍만이 포에버